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66편 1절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온 땅아 하나님께 환호하여라.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하여라. 하나님께 말씀드려라. 주님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주님의 크신 능력을 보고 원수들도 주님께 복종합니다. 온 땅이 주님께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여라. 오너라, 와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아라. 사람들에게 하신 그 일이 놀랍다. 하나님이 바다를 육지로 바꾸셨으므로 사람들은 걸어서 바다를 건넜다. 거기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기뻐하였다. 주님은 영원히 능력으로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두 눈으로 문나라를 살피시니 반역하는 무리조차 그 앞에서 자만하지 못한다. 백성아,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크게 울려 퍼지게 하여라.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게 살펴주신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셔서 은을 달구어 정련하듯 우리를 연단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우리의 등에 무거운 짐을 지우시고 사람들을 시켜서 우리의 머리를 짓밟게 하시니 우리가 불 속으로, 우리가 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건지셔서 모든 것이 풍족한 곳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내가 번제를 드리러 주님의 집으로 왔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께 서원제를 드립니다. 이 서원은 내가 고난받고 있을 때에 이 입술을 열어서 이 입으로 주님께 아뢴 것입니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번제물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옵니다. 순념소와 함께 소소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오너라. 그가 나에게 하신 일을 증언할 터이니 다 와서 들어라. 나는 주님께 도와달라고 내 입으로 부르짖었다. 내 혀로 주님을 찬양하였다. 내가 마음속으로 악한 생각을 품었더라면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나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다.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나에게 거두지 않으신 하나님, 찬양 받으십시오. 지난 목요일에 필립 얀 씨가 자기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강연도 하고 또 책도 쓰고 해봤는데 꼭 가서 살고 싶은 나라가 있다면 스웨덴이라는 나라를 자기는 꼭 가고 싶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사람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스웨덴의 사람들이 참 정직하고 너무 친절하고 그래서 거기서는 물건을 사더라도 거스름돈을 제대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걱정할 필요가 없대요. 제대로 못 받았으면 주인이 뒤쫓아와서라도 꼭 정산을 해주는 나라이니까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스웨덴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정직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친절할까 궁금했대요. 근데 한 번은 책을 보다가 깜짝 놀랐대요. 유럽이라는 나라가 전 유럽이 한 200년 가까이 그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늘 드렸던 기도가 있었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 바이킹족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소서. 아멘. 이런 기도를 밥 먹을 때나 잘 때나 늘 드렸다는 거 200년 동안 무려. 지금 스웨덴 사람들이 그 바이킹족입니다.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죠. 네. 그러면서 한국 교회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한국 교인들이 응답하신 하나님에게 정확히 기도하시라고, 하나님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해달라고, 그리고 한국 사회를 새롭게 하는 일에 한국 교회가 쓰임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도전을 하셨어요. 저는 정말 우리에게 나라를 위한 기도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한 강력한 기도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입니다. 이 시편 66편은 기도하면 이런 응답을 받는구나 하는 간증의 찬양시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그런 감사와 찬양시입니다. 읽기만 해도 너무나 마음이 있게 뛰어요. 17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께 도와달라고 내 입으로 부르짖었다. 그러니 응답을 받았어요. 3절에 보면 주님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리고는 이 시편 66편에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록을 한 겁니다. 6절에 보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썼어요.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그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면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연단을 받았던 것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해요. 특히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사람들을 시켜서 우리의 머리를 짓밟게 하시니 우리가 불 속으로도 물 속으로도 뛰어들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머리가 짓밟힘을 당했어요. 뭐 감옥에 가는 거는 뭐 그건 당연한 일이고 불 속으로도 뛰어들어야 되고 물 속으로도 뛰어들어야만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감사하다는 지나고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건지셔서 모든 것이 풍족한 곳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고 보니까 그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고 주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14절 14절에 하나님께 약속드린 서원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16절에 나는 누구에게든지 이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증언하겠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시편 66편을 읽으면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간증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을 그려보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우리가 이런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편 66편이 오히려 생소합니다. 시편 66편에 이렇게 응답하신 하나님, 너무나 놀랍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은 성경에만 있어요. 시편 66편을 읽어보면 야, 참 대단하기는 했겠네. 이런 역사가 있었구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굉장한 기도의 좌절이 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안 됐어요. 기도 응답 안 된 그런 사례는요, 우리 중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기도했어요. 근데 응답 못 받았어요. 지금 시편 66편이 너무 낯설어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형편인 거지. 그러니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간증할 힘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나는 기도의 힘을 다 잃어버렸어. 나는 이런 시편 66편과 같은 간증이 내게는 없어. 나는 오히려 기도가 응답 안 받은 사례는 너무 많아. 이러신 분들이 오늘 이 시편 66편을 또 주목해 봐야 됩니다. 18절 말씀, 19절 말씀입니다. 18절, 19절 말씀에 내가 마음속으로 악한 생각을 품었더라면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나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다. 시편 66편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단순히 그 메시지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나 시인도 이 시편 기자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다는 것. 무슨 준비가 되어 있었죠? 마음이 했어요. 마음. 악한 생각을 품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이루어주셨다는,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에 나 기도 힘 다 잃어버렸어.
이제는 기도할 어떤 의욕도 생기지도 않아. 난 기도했었는데 이루어주시지 않으신 걸 뭐. 기도에 대한 힘 잃어버렸고 기도에 대해서 좌절이 있으신 분들은 이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들도 우리의 자녀들이 뭘 해달라고 그러면 그 마음을 보고 들어줄지 말지 결정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악한 생각을 품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려운 일이에요. 악한 생각을 품지 않고 내가 살 수 있을까? 우리 속에 악한 생각이 계속 일어납니다. 정말 어려운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악한 생각을 품으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줄 수 없다는데 어떻게 해야 악한 생각을 품지 않을 수 있죠? 간단합니다. 답은 너무너무 간단해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또 그 말씀 이렇게 할 정도로 간단해요.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예수님 바로 믿으면 돼요. 예수님 바로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는 것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내 마음에 오신 거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내 주님이시고 내 왕이 되셨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마음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않게 되는 사람이 누구지요? 예수님이 마음의 왕이신 사람.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그러면 강력한 기도에 힘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지 않으니까 우리가 내 마음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은 그것은 빛 가운데 사는 것과도 같습니다. 전에는 내가 어둠 속에 숨어 살았는데 이제는 빛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마음을 연다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바로 믿으려고 하면은 반드시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마음을 열고 살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마음을 열고 산. 많은 사람들이 마음 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다 마음을 꽁꽁 닫아놓고 살아요. 마음을 꽁꽁 닫아놓고 사니까 마음의 악한 생각이 주인 노릇 하는 겁니다. 마음을 열면 악한 생각이 주인 노릇 할 수가 없어요. 저희 교회 부목사님들, 장로님들과 영성일기 나눔 방을 통해서 매일 영성일기를 나누고 삽니다. 처음에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유는 제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주인 노릇할 수가 없어요. 악한 생각은 수시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악한 생각을 품을 수가 없어요. 매일 주님을 바라보았던 것을 일기로 남깁니다. 그걸 부목사님들도 보고 장로님들도 다 봐요. 저도 부목사님들의 일기를 보고 장로님들의 일기를 봅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자, 이렇게 사는 일이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어떻게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사나? 단 하나 유익이 있어요. 악한 생각을 품지 못하는 겁니다. 어느 부목사님이 일기에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위기가 오는 생각이 든다. 마음이 무겁다. 생각도 전처럼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죄된 생각들이 스멀스멀 올라온다. 오늘은 하루 종일 일기를 써야겠다는 생각도
일기에 댓글을 달아드려야 되겠다는 의욕도 생기지 않아서 나눔 방을 외면했다. 그래서 더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러분 마음 닫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뭐 많으실 겁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그 마음속에는 악한 생각이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음을 열고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악한 생각이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1분만이라도 뜨이고 나면 여러분은 더 이상 마음의 악한 생각을 품고 살고 싶지 않아집니다. 여러분 이제 한 달 정도밖에는 살 날이 없다고 한다면 악한 생각 마음에 품고 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무엇보다도 내가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않으면 기도가 달라진다니까요. 강력한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정말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 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개인 문제든 가정의 일이든 교회의 일이든 한국 교회든 민족의 일이든 성도의 기도가 정말 능력 있는 성도의 기도가 필요한 때예요. 문제는 막 소리 질러 기도하는 게 아니고 마음의 악한 생각을 품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몇이나 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살기로 이렇게 결단하고 영성 일기도 쓰고 나눔방도 갖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이 주인 노릇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왕 되신 마음으로 살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필립 얀시 강연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정말 기독교에만 있고 다른 종교에는 없는 가장 독특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은혜예요. 은혜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들은 은혜예요. 그런데 은혜가 정확히 뭔지를 아시는 분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가 신은 선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나쁜 사람을 싫어해요. 선한 사람은 복을 주고 나쁜 사람은 벌을 주어요.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생각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달라요. 하나님은 나쁜 사람을 사랑하세요. 아마 여러분 중에는 이 말이 언뜻 이해가 안 되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쁜 사람을 사랑하신다. 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착한 사람이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게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가 구원 받은 거예요. 언제 그랬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게 은혜예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필립 얀시가 한 번은 창녀들이 40여 개국에 있는 창녀들이 모인 모임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답니다. 근데 말씀을 그냥 전하는 것보다 그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게 먼저일 것 같아서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마음 아픈 사연이 있는지, 그들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움이 있는지, 얼마나 그들에게 있어서 버림받은 그런 정말 소외감, 버림받은 심정이 얼마나 강한지를 아주 절절히 느낄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당신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아십니까? 처음에는 전혀 믿어지지 않는 듯한 표정이더래요.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그래서 성경 구절을 읽어주었답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주 분명히 창녀들이
바리새인들보다 경건한 바리새인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 그들이 그 말씀을 실제로 읽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하나님이실 수 있냐면, 어떻게 경건한 종교인들이 많은데 우리 같은 창녀가 그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질문했어요. 어째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실까요? 아무도 대답을 못 하더래요. 그러다가 불가리아에서 온 어느 창녀 한 사람이 떠듬떠듬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사람들은 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것으로 삽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보다도 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위로받고 사는 것. 저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들은 내려다볼 데가 없습니다. 왜? 우리들이 제일 밑바닥에 있으니까요. 가족도 친척도 친구들도 다 나를 창피해합니다. 사람이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진정으로 은혜를 갈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에 대한 가장 놀라운 정의였었어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은혜를 알아요. 이제 더 내려갈 데가 없는 사람, 자기보다 더 밑에 있는 사람이 없는 이런 완전히 밑바닥에 있는 사람의 심정, 그 사람들이 비로소 이제 은혜를 갈망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진짜 나쁜 사람, 우리가 다 저런 사람은 정말 저질이야, 이런 사람을 주님은 사랑하세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 은혜를 받고 이렇게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저질인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얽히기 싫어해요. 가까이 있는 것도 싫어요. 필립 얀시가 우리 모두는 다 주님과 혼인관계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혼인관계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막 사랑에 절절 끓던 결혼하기 전, 이제 결혼하고 신혼 때, 그리고 한 5년, 10년쯤 지났을 때, 또는 30년, 40년 지났을 때, 이제 권태기가 왔을 때, 이렇게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도 다 그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깊이가 달라요. 근데 미국 교회가 지금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권태기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기를, 가난한 사람, 정말 어려운 사람을 집에다가 초청해서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그들을 집에서 재우고 이런 일이 미국 크리스천들에게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58장 6절부터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주린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자,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십니까? 미국 교인들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주 돌보지 않는 것은 아니래요. 돈을 주어서 전문가를 고용하고 또는 전임 사역자를 세워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그 가난한 사람, 정말 인생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한대요.
수용시설을 만들어주거나 또는 뭐 전문가들을 또는 전문 사역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다 섬기기는 하지만 집에 들어오게 하는 것은 대단히 꺼려한다는 거죠. 주님과의 사랑이 그만큼 식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 교회가 권태기에 빠졌다. 그러면서 물어요. 한국 교회는 어떠냐고 물어요. 한국 교회도 신혼 때는 지났다고 들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도 주님과의 관계가 신혼 때하고는 좀 다른 것 같죠? 근데 권태기입니까? 미국 교회 같은 권태기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부탁을 했는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보다 더 하다고 싶어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과의 사랑이 정말 사랑에 푹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칩니다. 정말 인생 밑바닥인 사람들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주님의 눈으로 보니까. 근데 어느덧 우리도 싫어요. 수준이 맞는 사람들하고만 살고 싶어요. 벌써 은혜가 없어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악한 생각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은혜는 그런 은혜를 받아놓고 지옥 갈 사람이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그렇게 구원받은 이런 은혜를 받아놓고도 자기는 다른 사람이 조금이라도 자기보다 수준이 낮으면 싫어요. 이게 악한 생각이죠. 한국 교회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무오 선교사님이 처음 한국 선교 초창기 때 그분이 열심히 노방전도 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들 모아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게 곤당골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학생들 중에 일반 학교를 이렇게 다니는 서당이나 다닐 수 있는 뭐 양반의 자제나 그런 사람들은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정말 길거리에 있는 애들 아무나 데리고 학교에 공부를 하게 했는데 백정, 박씨라고 하는 백정의 아들이 있었어요. 학생 중에.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죽을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장티푸스로 지금 죽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어 선교사님이 에비슨이라고 하는 고종 황제의 그 주치의입니다. 그 에비슨을 데리고 그 백정 박씨를 찾아갑니다. 백정 박씨는 기절초풍을 노릇이에요. 왕의 주치의가 지금 백정인 자기를 치료하러 온 거예요. 정성껏 치료해주고 계속 매일 찾아가고 그래서 이분이 장티푸스에서 고침을 받습니다. 교회 안 나올 도리가 있겠어요? 교회를 나오게 됐죠. 그리고는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이름을 성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 박성춘이 됐죠. 문제는 이제 그 교회 양반들이 문제가 됐어요. 아, 백정하고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무오 선교사님에게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양반하고 백정하고 어떻게 같이 예배 드려? 우리 양반을 위한 자리를 따로 마련해라. 무오 선교사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에 차별이 있을 수 없다고. 안 된다 그랬어요. 양반들이 나갔어요, 그럼. 우리 나가겠다 그랬어요. 아, 백정 한 사람을 교인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양반들이 나가버렸어요. 백성춘 이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백정들 사이에 전도문이 확 열렸어요. 세상에 이런 데가 다 있다. 그때 당시 조선시대 때 이건 정말 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교회는 이랬어요. 그래서 복음의 문이 열린 거예요. 나중에 3년 뒤에 그 양반들이 다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교회가 됐지만 여전히 그 교회는 백정교회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어요. 그게 사실은 교회의 영광이었어요. 지금 승동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이제 후신이 지금 승동교회. 이 박성춘의 아들이 나중에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연세의과대학 전신에 교수도 했고 그리고 박성춘은 나중에 교회 승동교회 장로가 됩니다. 백정이었는데 3년 뒤에 왕손인 이재영이라고 하는 왕손이
성동교회 장로로 또 안수를 받습니다. 교회 장로가 한 사람은 백정이었고 한 사람은 왕손이었던 사람이 같이 교회 장로가 되고 백정이 먼저 장로가 된 사람. 한국교회가 본래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이렇게 부흥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기도의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이런 기도의 간증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이 당시와 달라진 거예요. 인생의 밑바닥을 사는 사람들이 선한 목적에 오면 편안한 느낌일까요? 아니면 불편한 느낌일까? 우리는 그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일까요? 필립 얀시가 미국 교회 이야기를 했지만 그대로 한국 교회 이야기더라고요. 대부분의 교회는 선한 사람들을 위한 편안한 장소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선한 사람이 선한 사람들 앞에서 보다 더 선하게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하는 것은 절대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럼 정말 필요하죠. 그러나 선한 사람들끼리만 살려고 하는 것은 악한 생각. 은혜를 받아놓고, 우리가 은혜 받아서 이렇게 되어놓고 우리는 창녀들이나 인생의 정말 인생의 막장 인생을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함께 섞여 들어오기가 힘든 분위기를 만들었다면 기도 힘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고 기도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면, 우리 마음이 악한데, 은혜 받아놓고 은혜가 없는데 거기에 무슨 기도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실 수 있겠냐면, 지금 우리에게는 정말 기도가 필요한 때에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실까 안 해 주실까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될 일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이 없어졌는가? 여러분, 악한 생각만 떨쳐버리려고 하면 이건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속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 또는 은혜가 없는 마음을 여러분이 무슨 수로 해결합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님만 바라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 응답의 열쇠를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은 말씀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우리의 왕이 되시는 거죠. 강주민 목사님께서 강의하시면서 던진 질문 하나가 마음에 깊이 와 닿았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생각하면 눈물 흘릴 때가 있지만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지 못하는 것은 왜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지신 주님을 이렇게 볼 때 어떤 때는 마음이 격해질 때도 있고 은혜에 감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에 계셔요. 임마누엘이십니다. 아니,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을 보고 눈물이 울컥하면 내 마음에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어찌 눈물이 없느냐. 우리가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은 다 교리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 마음이 뒤집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정말 기도할 것은 하나님, 지금 제게는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기도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아직도 엉망진창입니다.
너무나 악한 생각이 내 마음속에 많습니다. 주 예수님, 제가 마음을 주님께 엽니다. 빛으로 제 안에 임하소서. 제 마음이 완전히 뒤집어지기 원합니다. 제가 나는 죽었음을 정말 고백하며 예수님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의 왕이 되어주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역사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어주소서. 주님 사모하며 하나님 갈망합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로 역사해 주소서. 성도들을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주의 은혜로 하나님 성도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한국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 회복되고,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 회복되고,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악한 생각에 종로를 하지 아니하고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오 하나님 역사해 주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갈망하고 사모하오니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심령에 주여 말씀으로 임하시고 생명으로 임하시고 주님 역사해 주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는 정말 기도가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무슨 수로 우리의 삶을 우리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가정의 문제, 또 우리가 교회에서 부딪혀 있는 문제, 이 사회와 이 민족이 가지고 있는 문제, 열방의 문제들을 도대체 우리가 무슨 힘으로 이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시편 66편 시인처럼 그렇게 노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만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아직도 마음에 묶임이 많습니다. 나쁜 생각, 악한 생각 떨쳐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 무너진 일이 하나님 우리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오늘 주여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마음을 바꿔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심령에 주님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은 다 떠나가고 은혜를 받고도 무정하게 살았던 은혜 없이 살았던 마음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주님과 친밀하며 살아계신 주님을 분명히 알며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부어주소서. 기도의 능력이 여기서부터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온전히 연합한 자로서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로서 하나님 우리 속에 은혜가 넘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기도하게 해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소서. 한국교회를 다시 세워주시고 거룩한 성도들이 일어나게 해주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이 헌금들이 귀하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에게도 은혜와 복을 더하셔서 주의 일할 힘이 더욱 있게 하셔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께 왔사오니 부흥을 주소서. 심령이 뛰며 찬양하며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이들을 사랑하며 사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주소서. 육신의 병든 이들을 치료하시고 또 입시를 든 자녀를 비롯하여 군에 있는 자녀들, 공부하러 나간 자녀들, 하나님 자녀들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저희들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성도들의 기업을 축복하셔서 주의 일할 힘이 있게 해주소서. 하나님, 이 사회를 치료하고 이 민족의 화해를 가져오고 세계 열방의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업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핍박당하는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북한에 있는 동포들 속히 복음이 증거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